안녕하십니까.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나 캘리그라피에 흔히 쓰이는 꽃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장미 이미지의 그런 꽃을 그릴 겁니다. 먼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붓터치를 좀 진한 느낌으로 살짝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준 다음에 점점 물을 조금씩 섞어서 조금 연하게 살짝 꽃잎을 그려주면 됩니다. 가운데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점점 갈수록 물을 조금씩 섞어서 좀 연한 느낌으로 꽃잎을 완성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약간 번지거나 흘리거나 그런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자연물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을 점점 약간 다른 색을 살짝씩 섞어서 꽃잎을 조금씩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붓으로 닦아서 입체감을 조금 더 주고 밝은 느낌을 좀 더 주고 좀 더 넓은 면적으로 꽃잎을 조금씩 더 칠해줍니다. 약간 이렇게 물기가 나오면 물기는 붓으로 조금씩 닦아주면 됩니다. 자, 또 넓은 터치로 꽃잎을 더 그려줍니다. 저는 지금 약간 분홍색이 살짝 들어간 장미꽃을 그리고 있는데 분홍색이지만 조금씩 색감 변화를 줘가지고 한 가지 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전체적으로 붉은색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 도중에 다른 색을 살짝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봉오리가 점점 이렇게 생기게 되고 꽃잎을 조금씩 표현을 해주면 점점 장미의 꽃덩어리가 슬슬 나타납니다. 갈수록 물을 좀 더 많이 섞어서 이렇게 좀 더 연한 느낌으로 밖으로 나가는 잎들은 연한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살짝 마른 부분에 약간 진한 색으로 꽃잎의 그 결을 조금씩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장미꽃처럼 더 보이게 되죠. 자, 이때 시간이 중요한 게 이때 꽃잎이 너무 마르면 저렇게 선을 살짝 넣으면 너무 진하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번지기만 저렇게 효과를 주시면 좀 더 수채화다운 느낌이 훨씬 풍기게 되죠. 너무 튀거나 너무 번지거나 하는 부분은 붓으로 슬쩍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점점 장미꽃 모양이 나타나죠. 너무 자세한 장미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일러스트 느낌의 꽃이 캘리그라피 할 때도 무척 많이 쓰입니다. 이 기법만 조금 익혀주시면 다른 꽃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 장미를 끝냈고 이제 보라색으로 장미를 그려줄 건데 이건 좀 빠른 화면으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좀 더 진하게 잡아주고 점점 꽃잎들은 연하게 겹겹이 이렇게 칠해주면 장미꽃이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죠. 이 영상만 보시고도 충분히 많이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분 부분 저렇게 진한 톤으로 장미 꽃잎의 느낌을 좀 더 살려주면 약간 입체감도 되고 스쳐다니는 느낌이 좀 더 나죠. 많이 번지고 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은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엔 꽃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잎사귀를 조금씩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과 녹색은 보색이기 때문에 둘 다 원색, 강한 원색, 빨간색, 원색, 녹색을 사용하게 되면 그림이 되게 촌스러워 보이고 너무 튀기 때문에 약간 보색의 그 빨간색, 초록색을 쓰실 때는 어느 한 색을 좀 더 톤을 좀 낮추거나 물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용도 차이를 주던지 톤의 차이를 주시면 자연스러운 느낌의 보색 대비도 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잎사귀가 완성이 됐으면 살짝살짝 다른 색으로 조심스럽게 살짝살짝 그려주시면 이제 완성이 됐네요. 장미꽃 그리는 거 많이 어렵지 않죠?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일러스트나 캘리그라피에 잘 어울리는 장미꽃을 그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